잘 잤다. 그럼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볼까? 오늘은 다이어트에 좋은 채소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다이어트라. 나도 요즘 뱃살이 찌긴 했는데. 아, 맞다. 그러고 보니 내일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신곡 나오는 날이잖아. 아침부터 업데이트 된다고 했었지? 완전 기대된다. 그럼 슬슬 씻고 나가볼까? 응? 뭐야? 물이 안 나오잖아? 고장났나? 수리기사님 불러야겠네. 나는 수리기사님을 불렀고 기사님은 연락하자마자 바로 오셨다. 아이고, 물이 안 나와서 불편하셨겠네. 이제 수리 끝났습니다. 물이 콸콸콸 아주 잘 나오죠? 고생하셨습니다. 휴, 다행이다. 물이 안 나와서 깜짝 놀랐어. 오늘은 뭐하고 놀아볼까? 그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빨간 마스크가 마을에서 다시 돌아다닌다는 소문 말이야. 빨간 마스크? 마주칠까 무섭구만. 저 아저씨들은 소문을 정말 좋아한단 말이야. 영인의 집이나 가볼까? 나는 영인의 집으로 향했고. 어머, 에이스 아트구나. 영인은 지금 할머니 댁 놀러가서 내일 아침에 오기로 했어. 아, 그래요? 그럼 내일 놀러 오겠습니다. 오늘은 영이랑 못 놀아서 너무 아쉬웠어. 그치만 내일은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신곡도 나오고 영이도 할머니 댁에서 돌아오니까 재미있게 놀 수 있겠다. 그럼 일찍 자볼까? 오늘은 다이어트에 좋은 채소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또 다이어트야? 아침 방송은 다이어트 방송이 너무 많다니까. 그럼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신곡 뮤비부터 살펴볼까? 응? 뭐지? 새로 고침해도 안 뜨네. 왜 안 올라온 거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나? 우선 씻고 나가서 놀 준비나 해야겠다. 어라? 뭐야? 물이 왜 또 안 나오지? 분명 어제 기사님을 불러서 고쳤는데. 나는 또다시 수리기사님을 불렀고. 아이고, 물이 안 나와서 불편하셨겠네. 이제 수리 끝났습니다. 물이 콸콸콸 아주 잘 나오죠? 저기 근데 수도가 하루 만에 다시 망가지기도 하나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어제 고쳤는데 오늘 또 망가져서요. 허허, 고장이 났을 때는 다른 업체 말고 저를 찾아주세요. 그럼 바빠서 저는 이만. 뭐야 저 아저씨, 어제 직접 수리했던 게 본인이면서. 뭐 아무튼 이젠 안 망가지겠지. 씻고 영인이나 놀러 가야겠다. 후, 개운해. 그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빨간 마스크가 마을에서 다시 돌아다닌다는 소문 말이야. 빨간 마스크? 마주칠까 무섭구만. 어라, 저 아저씨들 어제도 빨간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같은 내용으로 또 대안할 수도 있는 거지. 신경 쓰지 말고 영인애나 놀러가자. 어머, 에이스 아트구나. 영인은 지금 할머니 댁 놀러가서 내일 아침에 오기로 했어. 네? 그럴 리가요. 분명히 영인은 오늘 아침에 온다고. 영인은 오늘 할머니 댁으로 출발했는데. 나는 찜찜한 기분으로 집으로 향했다. 뭐지? 오늘 뭔가 이상해. 대체 뭘까? 마치 어제가 반복된 것 같은 기분이야. 에이, 설마.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겠지. 잘 잤다. 오늘은 다이어트에 좋은 채소를. 우선은 아이돌 신곡부터. 어? 오늘도 안 올라왔잖아. 물도 안 나와. 아이고, 물이 안 나와서 불편하셨겠네. 이제 수리 끝났습니다. 저기, 아저씨, 혹시 같은 일 하시는 쌍둥이 형제가 있으세요? 아니요, 없는데요. 아이고, 그럼 바빠서 저는 이만. 어머, 에이스 아트구나. 영희는 지금 할머니 댁 놀러가서 내일 아침에 오기로 했어. 이때서야 느낌이 왔다. 아주머니, 혹시 어제도 제가 왔었나요? 응? 어제는 안 왔었잖니. 이럴 수가. 같은 하루가 반복되고 있었다. 후, 자고 일어나면 다음 날이 다시 올 거야. 오늘은 다이어트에.
아이돌 신곡이 또 안 나왔어. 물도 안 나와. 그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빨간 마스크 소문이죠? 아니, 그걸 어떻게... 어머, 에이스 아트구나. 영희는 할머니 댁에 가서 내일 아침에 오기로 했죠? 어? 그걸 어떻게 알았어?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계속 같은 하루가 반복되고 있어. 설마 이대로 영원히 같은 시간 속에서 같이 살게 되는 거야? 그런 건 싫어. 나는 반복되는 하루를 벗어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이런 게 타임루프라는 거구나. 보통 영화나 소설 소재에 자주 쓰이는데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그리고 한 가지 아주 무서운 정보를 얻었다. 시간을 잡아먹는 괴물? 반복된 날의 시간만큼 내 수명을 가져간다고? 어떻게 하지? 시간을 잡아먹는 괴물에 대한 내용이 더 있어. 시간을 잡아먹힌 사람의 주변에서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둔갑해 있고 정체를 들키면 다시 원래 수명을 돌려주고 사라진다고? 반복되는 하루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면 수리기사 아저씨, 소문 이야기하는 아저씨 둘, 영인의 어머니, 과연 네 명 중에 누가 괴물일까?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났고 역시 수도가 망가져 있는 상태야. 아저씨를 부르자. 아이고, 물이 안 나와서 불편하셨겠네. 아저씨, 시간을 잡아먹는 괴물이죠? 네? 그게 무슨 말인지...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휴, 일단 수리기사 아저씨는 아니었어. 그 다음은... 그 소문 들었어? 아저씨들 중에 시간을 잡아먹는 괴물이 있죠? 응, 그게 뭔데?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시간을 잡아먹는 괴물이라... 우리가 소문내줄 테니까 빨리 말해줘. 아, 아니에요. 죄송했습니다. 그럼 전 이만. 소문 아저씨들도 아니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아주머니! 시간을 잡아먹는 괴물이죠? 응? 괴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어요. 이럴 수가. 네 명 모두 시간을 잡아먹는 괴물이 아니었어. 그럼 나랑 마주치는 사람 중 괴물은 대체 누구인 거야? 이대로 자면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텐데. 결국 나는 누가 시간을 잡아먹는 괴물인지 밤새 생각하다 지쳐 잠이 들었다. 오늘은 다이어트에 좋은 채소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너의 시간은 모두 내 것이다. 그렇게 에이사트는 반복되는 하루를 다시 시작했다. 오늘의 로블록스 입양하세요 공포사항극은 여기까지예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보고 싶은 공포소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